4요! 오늘 빠르게 알아볼 TMI는 프라이데이나 아지펑킨에 나오는 헹크란 캐릭터입니다. 자, 렛츠고! 본명은 헹크 제이 윈블턴, 매댄스 컴뱃이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캐릭터이며 공식 프라이데이 나시펑킨에서 출시될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프라이데이 나시펑킨 여러 모드에서도 출연한 전적이 있습니다. 캐릭터 원작자는 크림캘슨입니다.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모드가 나뉘어져 있지만 거의 트리키와 같은 거친 목소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성입니다. 직업은 용병이며 종족은 그런트족이고 출생지는 네바다주입니다. 여담으로 모든 매댄스 컴뱃 캐릭터는 성별 자체가 없습니다. 동료로는 샘폴, 네이머, 스투비댐 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헹크가 이 중 가장 키가 크다는 언급이 있고, 만약 그들을 자신의 일 때문에 죽여야 하는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면 헹크는 그의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적으로는 오디터, 예수, 트리키 등 AAHW란 단체 전원입니다. 하지만 유사 넘사급을 지닌 적들과는 달리 특별한 능력은 없었지만 전투의 천재급 전투 센스로 대학살을 벌입니다. 여담으로 5편까진 매드니스 컴뱃 자체의 스토리가 탄탄하진 않아서 붕대만 감으면 부활하는 괴랄한 캐릭터였지만 그 후로부턴 트리키가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 계속 비견성 추진기로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자잘한 TMI로는 큐레스는 640회, 정식 스토리론 7번 사망했습니다. 무기나 살인 관련으로 빠듯하지만 그 외 지식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캐릭터들과 같이 양손잡이입니다. 사육전을 벌이다가도 새끼 고양이가 있다면 1초 정도는 쓰다듬을 거라고 합니다. 배구를 좋아하는 듯합니다. 배구 경기에도 등록했고 하루아침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헹크는 우리의 시점으로 영웅일 수 있지만 따지고 보자면 모든 그런트들이 잔인하기 때문에 영웅도 학생도 아니라고 합니다. 믹서기에 무언가 갈리는 걸 매우 좋아하는 듯합니다.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대머리입니다. 찡긋! 본명의 제이는 마더 렛거의 약자라고 합니다. 슈발로마!